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셉입니다. 제15 태풍 로사, 참으로 잔인한 바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귀한 목숨이 180명이 넘고 재산상의 피해액도 무려 5조 원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좀 더 세심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으리라는 안타까움에 이재민들의 원망과 분노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종로의 김현철 PD가 그 현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31일 새벽 태풍 로사가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빠르게 북진해와 한반도를 관통한 로사는 정말 심상치 않은 태풍이었습니다. 북상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태풍만큼은 초속 40m의 속도를 유지한 채 상륙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태풍에 비해 한반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두 배나 되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1일 최다 강수량은 1981년 장흥에서 측정된 547mm. 그러나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강릉엔 기존 최고치의 약 두 배에 달하는 900여 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에선 크고 작은 저수지 606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뚝이 무너지면서 인근 마을에 입힌 피해액만 무려 3천여억 원.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인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집단 시위를 벌이며 마을 입구에 농업기반공사의 책임을 묻는 플래카드까지 내걸 만큼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저 집이 있었기 저것이 막 어디요? 저 위에 저 감나무 있잖아요. 아, 나무 예, 밑에요? 예, 거기 감나무인데 거기에 집이 네. 있었는데 그 집이 떠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집이 한 채가 또 있었거든요. 아, 아주 한 채가 없어요. 예, 아주 다 없어졌잖아요. 동막 저수지의 붕괴로 피해를 입은 가옥은 400여 채에 달합니다. 살집만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진 추수를 목전에 둔 논이었습니다. 이젠 형체도 없는 논에서 맥없이 쓰러진 벼를 보는 농민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인 듯합니다. 어떤 데는 죽을 생각이 막 나요. 그 뭐 빚도 많고 뭐 이런데 농사 다 못이 되고 했으니까 어떤 별 생각이 다 나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이게 어떻게 살지 참. 마을 사람들은 이 재앙이 저수지를 제때 관리하지 않은 농업기반공사 탓이라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물 관리를 농기반공사에서 물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터져가지고 막대한 우리 집도 다 파이 넘어가고 그러다 농경지 다 매몰되고 유실돼서 나가고 이랬으니까 수위 조절하고 사전에 점검해서 이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 왔다면 이렇게 참혹한 이런 이제 변을 안 다닙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이번 홍수를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저수지에 물을 빼는 등 기타 안전 관리를 해야 할 농업 기반 공사가 이를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뽑았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터진 시간, 태풍이 비가 그치는 시간, 그런 걸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저 안 터져요. 저기 절대.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는 저수지 붕괴의 책임을 하늘로 돌렸습니다. 동막 저수지가 예, 설계 홍수량 빈도로 보면 100년 빈도에 약 한 351mm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 저수지인데 근본 저 홍수량 같은 경우는 약 한 이틀 동안 900mm 가까운 비가 와서 예, 저수지가 감당하기에는 약 3배 가까이 넘게 강우가 와서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일은 인근 칠성 저수지는 멀쩡하다는 점입니다. 칠성 저수지는 붕괴된 동막 저수지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건립 연도도 같습니다. 동막 저수지에 비해 저수량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칠성 저수지는 어떻게 멀쩡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수지로 물이 유입되는 면적을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동막 저수지가 유역 면적이 1830헥타입니다. 30헥타고 이 칠성 저수지로 유역 면적이 700헥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비가 와 갖고도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 양이 틀립니다. 칠성 저수지하고 동막하고는.
칠성이 뭐 자료가 있으니까 칠성이 700이고 예, 칠성이 700이고 동막이 1800. 예,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가 제시한 저수지 관리 대장에 따르면 붕괴된 동막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칠성 저수지에 비해 약 2.5배가 더 많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동막 저수지가 칠성 저수지보다 취약한 조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들고 마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뭔 유입량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 경사가 심합니다. 산 이쪽은 전부다. 그러나 저쪽은 좀 조금 동막 저수지는 조금 유해요. 이렇게 야산들이 이렇게 있고. 저수지 주변을 돌아본 제작진 역시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유역 면적을 잘못 기록 관리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계도까지 확인해 본 결과 역시 붕괴되지 않은 칠성 저수지가 붕괴된 동막 저수지에 비해 오히려 유역 면적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저수지 정보조차 혼동하는 농업기반공사. 주민들이 이번 홍수가 인재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면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당했을 때는 우리가 천재지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번 강원도 재해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였습니다. 특히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는 수많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를 대량으로 쏟아내어 마을을 덮쳐 주택과 농경지 등을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더구나 불식간에 도로를 덮쳐버린 산사태로 전국에 걸쳐 10여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를 낳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놀란 것은 녹색댐이라 불리던 울창한 숲에 잇따른 붕괴였습니다. 갈나무. 이런 갈나무가 꽉 찼었어요. 그래 내리밀렸고. 이 안에는 가면 전부 솔밭이 내리밀렸잖아. 이런 솔밭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네. 아... 싹 내리밀렸잖아. 홍수와 산사태를 방지해 줄 것이란 믿음으로 조성해 놓은 숲이 붕괴되어 오히려 산 아래 마을을 초토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지질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어떤 산사태가 나게 되면 뿌리는 사실은 힘이 별로 작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나무가 많은 분은 산사태를 방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지질 특성상 흙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우리나라 산의 4분의 3가량은 이처럼 안반 위에 흙의 높이가 고작 1m 내외. 나무뿌리가 안반을 뚫고 자라지 못하고 쉽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산사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다음에도 비가 많이 오면서 산태가 또 뭐 워낙 이 산이 좀 높으니까 내 마음은 산을 다 깎아가듯 빈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살아도 하루 살다 죽는 한 이때라도 무서워서 여기서 잘려면 무서워. 이 산의 특성을 조사해 보면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조건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산사태 나는 특성을 보면 보통 지형 경사가 30도 정도 이상이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35도니까 이러한 지역에서는 그 바로 밑에 집을 지을 때는 산사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이 계곡부가 아마 물이 약간 모이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택지 같은 걸 지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택지를 평지에 지을 때나 경사지에 집을 지을 때나 어떤 규제 같은 게 없거든요. 흙의 깊이가 1m 내외이면서 경사가 30도 이상인 산인 경우 그리고 주위에 물이 고이는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산사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사태는 그렇게 천재가 아니에요. 지금의 기술로서는 거의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적인 측면이 이제는 강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만 보강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산사태 나는 거에서 천재로 몰아가니까 매번 그러면 당할 걸 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산사태의 심각성은 그것이 이번 강원도 재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천의 교각을 붕괴시키며
다리를 끊어놓은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산사태로 실려 내려온 나무들 탓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다리에 걸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참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처럼 많은 산에 나무들이 떠내려가면은 나무가 이제 전부 걸려버리거든요. 걸렸을 때는 그 수위가 상승되는 효과가 아주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런 사고가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댐 막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돼버리니까 물이 넘치고 교량 자체가 그냥 부서지고 주변의 도로가 전부 부서지죠. 이 다리에 걸린 나무들도 마을에 커다란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25m 이상은 나무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콱 막아놓으니까 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이상으로 볼 때게. 그러니까 저기 저쪽에 편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이 힘껏 넘으니까 한쪽은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과연 물을 한쪽으로 내쌓아들게 되느니.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나무가 다리에 걸려 물길을 막으면 수위가 높아진 강물은 낮고 약한 제방을 타고 넘으면서 마을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700여 군데의 하천 파괴로 입은 피해액만 4,400억 원. 그중 떠내려온 나무에 의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있다고 나무가 내려왔거든. 그 옛날 박정희 시대 때 그 조림을 헹기 그게 이제 이렇게 나무가 됐잖아. 그게 빠져서 내려와 걸린 거야. 막대 걸리니까 그 말하자면 뭐 보역할래 지금 그 막아가지고 그냥 사막을 물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흩어지고 그랬지. 그렇게 범람한 하천의 물은 순식간에 인근 마을을 초토화시켰고 심지어 논 한가운데엔 이렇게 작은 계곡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을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인 떠내려오는 나무. 이것들에 의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같은 강원도 내에서 실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밀려온 나무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버트레스 댐. 걸을 것은 거르고 물은 재기를 따라 흐르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목하고 토사가 저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8월 초에 그 집중호우 때 떠내려와서 현재 그 100%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위쪽에서 걸리지 않은 작은 자갈과 모래 등은 콘크리트 벽을 통해 다시 한번 막아줍니다. 다만 그 벽에 작은 동물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이 사방댐은 하류의 교량과 제방을 보호하는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알고 보니 인재더라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능희 PD, 다른 지역에서도 사방댐과 같은 치수 대비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방댐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천 지역의 12개 계곡에 설치된 사방댐의 건설 비용이 약 13억 원입니다. 인근 5개 계곡에서 미처 사방댐을 건설하지 못해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피해액은 약 9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을 더 투자했다면 9억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당장 치수를 위해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현철 PD. 이번에 특히 농산물 피해가 컸던 수재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면서요. 예, 전국적으로 한 금융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이미 태풍 피해로 전부를 잃은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둘러싼 농민들의 분노를 취재했습니다. 2001년 3월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그런데 이를 두고 농민과 농협 직원 간의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중간 풍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난 그렇게 말하면 풍속 같은 건 난 본 사실도 없고. 먼저 상무님 말씀했던 게 이제 20% 이상 떨어졌을 때 순간 풍속도가 그 약관에 다 있거든요. 아니 그래. 근데, 예. 그래 약관부터를 받는 예. 게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이 농협 직원들은 거듭 규정을 설명해 보지만 농민의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배를 재배하는 이수원 씨는 결국 농협 직원에게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원을 보여주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씨가 입은 피해는 무려 1,200만 원 정도. 이 씨는 작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해보험의 약관상에 명시된 태풍의 정의.
약관에는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 약관은 알고 계셨었어요? 전혀 몰랐지. 뭐, 나는 어떻게 지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무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풍속이 이런 건 전혀 난 몰랐고. 네. 사장님은 그러면 태풍이면 전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보험을 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 지금 풍속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느 도도 아니지.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풍속이 얼마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농민이 풍속제는 풍속기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 순간 이상? 뭐 최대 풍속 네.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권유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우리는 예, 태풍에 의해 가지고 뭐 그렇게 권유를 했고 동장님들을 통해 갖고는 이제 그 뿌린터 물에 이제 순간 최대 풍속 하면 그 뿌린터 물에 우리가 다 해갖고 내 보내드렸거든요. 이상 지금 저기 예. 이번 태풍으로 8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박준규 씨. 박 씨 역시 작년에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풍속 규정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여러 개는 살짝 열어 불어도 이게 들리는데 요새 태풍 그래 안 와도 뚝뚝 떨어지잖아 이런 게 바람 쪽에 불어도 이거 맥이 없어요 이거. 피해 때문에 근심이 컸지만 보험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던 박 씨. 이래 보험 넣어놨는데 그래 한 70% 떨어졌는데. 괜한 기대만 키운 보험이 태풍보다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약도 쳐야 된다. 약도 치실 거예요. 그래 이 녹음에 내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넣으라고 넣으라고 했다는 바람에 작년에는 많이 넣었었어요. 이게 내가 막 그거 내가지고 넣어보자 해가지고 많이 넣었었는데 작년에 94만 원 넣었었는데 거기 고마 작년에 뭐 태풍이 오고 하늘 안 떨어졌거든. 공평 날라가 보고 또 넣었지요. 태풍으로 인해 1년 동안 키운 배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재해보험은 그 피해액보다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이 더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럼 내년엔 또 보험 드실 거예요? 자 이게 이래 떨어져도 보험을 안 준다 하면 누가 들겠어요 들기로? 안 그래요? 보험료까지 내셨는데 보험, 야, 손가락만 다치도 보험에 그거 해가지고 구성하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래 누가 보험 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안 넣지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최대 피해를 입었다는 올해조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도대체 그럼 언제 얼마 정도의 피해를 더 입어야 보험금은 지급될 것인지 태풍으로 인해 한 번,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농민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김천 농협에서도 역시 풍속이 그렇게 측정된 이상 별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협 측은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번에 어디 있는 건 김천 예. 822 농업기술센터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23시 44분에 이제 96이란 말 이제 김천 지역은 9.6. 예. 태풍의 피해가 김천보다 덜한 지역 중에는 22도 있었습니다. 풍속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렇게 뭐 체크해 가면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김천 지역에 온 게 태풍이 아닙니까? 태풍은 맞죠. 태풍이 맞죠. 근데 저희가 봐서는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이제 관측된 게 그 제가 알기로 9.6m로 알고 있습니다. 초속.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엄청 왔는데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보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해당 농협에선 최단 거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풍속계가 측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속계를 설치한 지점은 고층 아파트로 막힌 곳. 이런 경우 과연 오차는 없는 것일까? 물론 이제 여기 설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문제는 조금 있고. 왜요? 기상대는 이제 시내 안에 저렇게 돼 가지고 좀 막힌 장소도 좀 있고. 원래 대구 기상대에서는 좀 높은 데 안에 생긴 장소가. 근데 이건 좀 막힌 데 그 건물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막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좀 낮게 나옵니까? 예, 풍속이 낮게 나오죠. 풍속이. 이제 보통 우리 풍속 같으면 태풍이 올라오고 이런다면 우리 쪽에 올라오는 것도 15m, 18m 이래는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태풍이 B급이나 이런 거 올라올 때에도. 근데 이번에 훨씬 그보다 센 게 왔잖아요. 예. 센 게 왔는데도 지금 일단 기록상에는 이렇게 밖에 안 나 있으니까 뭐 저도 뭐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태풍이 왔음에도 풍속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허점은 그뿐이 아닙니다. 시행 첫해 사과와 배에 한정했던 것을 올해 들어 포도와 감귤 등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사각에 있는 작물들이 많다는 점 역시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씨는 참외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참외는커녕 비닐하우스마저 찾을 수 없습니다. 참외 피해는 약 800만 원 정도. 참외는 김천 지역 주 과실 중 하나입니다. 전 과일에 대해서 전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참외를 좀 많이 하고 자두도 많이 하고 포도도 하는데 단지 보험 혜택 되는 것은 포도하고 배만 된다. 이 참외는 참외는 전혀 아니 말도 없었고 자두도 말도 없었고. 그거 그러면 드실 생각은 있으셨었는데요. 100분 있었죠. 있다면은. 박 씨는 포도도 재배합니다. 포도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포도가 냉해 피해를 당했을 땐 그 보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봐서는 분명히 냉해 받아가지고 실패한 건데 와서 보고 냉해 아니다. 그 뭐 칼자루 진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아닌 거지요 뭐. 보험 괜히 드셨네요 그럼. 돈만 4만 7천 뭐 날라갔지요 뭐. 참외는 보험이 없어서 포도는 보험이 까다로워서 이제 박 씨는 더 이상 보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다면 뭐 어떤 사고를 정해가지고 그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포도도 자 포도 좋다 포도 들었으면 여한 경우를 막론하고 농민이 잘했든지 뭐 천재 지변이 났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진짜 보험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거 다 빼버리 그렇다면 농민한테 자 이만큼 국가서 혜택을 주겠다 보험 들어라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말 막말로 말해서 조금 깔아 먹는 겁니다 요만큼 주고 받아가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은 아예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이름만 재해보험이지 재해 별 도움이 못 되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철 PD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서는 강수량 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지 강릉 지역과 거의 비슷한 900mm 정도의 비가 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와중에 김천에서 철도 교각이 물에 휩쓸리면서 대형 참사를 일으킬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감천 철교 붕괴 사건을 비롯해 김천 시가지가 물바다로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천시를 통과하는 경부선 감천 철교. 철로를 받치고 있어야 할 교각 두 개가 보이질 않습니다. 현재 한창 복구 작업 중이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을 잇는 철교가 끊긴 것은 8월 31일 밤 9시 35분경의 일이었습니다. 빵이 들어서 있었는데 막 쿵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그거나 쫓아나가니까 막 완전히 여기 이만큼 싹 날려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모습을 드러낸 경부선 감천철교는 아찔함 그 자체였습니다. 철로가 휘어지고 끊기고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없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나가 떨어져 있던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툭 떨어져 있죠. 아, 뚝 끊겨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요? 네, 여기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날아가니까 내려앉아버렸어요. 요거 두 개는 어디 그래서 찾으셨어요? 교각 없어진 걸? 저 아직 빔 찾은 걸 못 찾았습니다. 세 개를 못 찾고. 아, 그 교각은요? 교각도 땅속에 깊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안 나갔습니다. 네. 네. 우리가 1km까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요? 감천철교 붕괴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교각 기초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교각의 그 하상을 구성하는 모래 입자들이 상당히 세세하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와류에 의해서
세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굴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 이런 그 뭘 가는 입자로 돼 있는 이러한 그 시설물에는 그 기초 보호구를 만들어줌으로써 큰 사석을 거기다 깔아줌으로써 이 기초부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석이 보이지 않고. 네네. 네. 철도가 끊기는 피해를 입은 철도청에선 이번 감천철교 붕괴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원인은 천재지변으로 재해,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각은 수압이나 유속을 갖다 받게끔 돼 있지만은 이 빔은 그 수압을 받지 않는 걸로 계산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이 가다에서 1m 이상 차가해서 때리는 바람에 근데 여기서 수압만 때린 것이 아니고 그 상류에 있는 벌모 뭐 컨테이너 박스, 전주 이런 거 전부 들어와서 이 가다를 좀 치는 바람에 감천철교는 홍수 시 교각이 견딜 수 있는 물의 높이가 16.6m로 설계되었으므로 17m를 넘긴 이번 폭우는 철도청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붕괴 사고 이후 안전진단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99년 4월 감천철교의 안전도는 C급. 이듬해인 2000년 2월 역시 보강공사가 필요한 등급인 C급이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교각의 미세한 균열. 철도청은 2000년 교각 12기를 보강했습니다. 보강공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외부 안전점검업체로부터 경미한 손상에 양호한 상태인 B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전문가가 피해 원인으로 지적한 교각 하단 기초부에 대한 안전점검도 했던 것이었다. 뭐 교각 기초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진단 결과는 나왔단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희들이 교각 기초, 그러니까 교각 기초 밑에까지는 거기 이제 뭐 저희들이 그때는 과업이 범위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때 수중 진단 이건 안 하셨었어요?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할 분야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저희 그 주 목적이 교량 자체가 어떠냐보다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전철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장기적으로 뭐요? 즉 전철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뭐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판정 요구였지. 땅이 괜찮니 어쩌니라는 그런 식의 과업은 아니었었어요. 한 번에 보강을 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부가 생기면 그 취약부가 이게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는 게 취약부가 생기면 전체의 통행을 지장을 주는데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많이 아쉽네요. 감천철교 붕괴를 비롯해 이번 태풍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은 단연 김천시. 시가지를 관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인 감천이 김천시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저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해를 입지 않았던 고지대까지 이번 태풍엔 예외가 없었습니다. 김천시의 한 고층 아파트는 1층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지하 1, 2층 상가는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군장병들의 지원을 받아 8일째 청소를 하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이게요?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거군요. 뭐 장화도 제대로 지금 투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신발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대를 저렇게 신고 태풍 루사의 피해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으로 정부 지원 윤곽이 잡혔지만 상인들은 법적으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을 신학기에 대비해 수해를 입기 하루 전에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던 문구점 주인 장성조 씨의 상황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체적으로 집계해 놓은 피해액은 무려 2억여 원. 지자체가 제시한 지원 규모는 장 씨 입장에선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시청인가 동사무소인가 모르겠습니다. 분이 와서 침수냐, 완전 침수냐, 반침수냐 그걸 조사를 해가시더라고. 뭐 완전 침수는 60만 원 보상금 준다 그래요. 그 60만 어디 쓰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당장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물 돈도 없고 전 첫날 와서 내가 9월 1일이죠. 31일 날 물이 찼으니까 그날 와서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직지천에 물이 역류한 이유 왜 지금 70년이 넘은 할아버지가 방송에도 나갔다시피 이 70년 동안 김천이 아무런 재해가 없었는데 물이 넘친 일이 없었는데 이 물이 왜 매년 넘치고 이렇게 폭삭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근본적인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정 씨요.
그런데 김천시 용두동 주민들은 이미 수해를 입기 전 김천에 홍수가 날 확률이 높으니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정부 8개 부처에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때 좀 위험하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였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이 이거 큰 재난을 당했다 싶어가지고 동민들이 첫째 그랬고 우리 번영회가 있습니다. 동해 이 번영회에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번영회 차원에서 우리 국가에다가 이게 진정서를 내가지고 2001년 6월 10일 침수될 확률 90%라는 주민들의 위기감을 담은 호소문이 발송된 것은 이미 지난해 6월의 일이었습니다. 왜 주민들은 감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게 되었던 것일까? 주민들이 안내한 곳은 감천과 직지천이 만나는 지점. 거기엔 김천대교, 경부고속도로 교량을 비롯해 총 4개의 다리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량을 받치고 선 교각들. 5개 교량의 총 교각 수는 무려 50여 개. 이들 교각이 강물을 물막이처럼 막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이 경부고속철도 교량의 8개 교각. 직경이 무려 5.5m에 달하는 대형 교각이 사선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계곡의 흐름에 돌 요만한 것만 하려도 물이 갈라지고 물의 흐름이 장애가 되어지는데 이 큰 교각이 불과 150m 사이에 50여 개라는 교각이 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의 흐름을 장애를 안 준다고 할 수 있나요? 완전히 이건 인재지. 천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쪽에 감천보다 작은 하천인 직지사천에 있는 고속철도 교각은 아예 하천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물의 흐름을 바꿔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완전 물길을 돌리는 게 이자로 네. 물길을 그래서 물이 막 일로 이렇게 물이 흐름을 이자로 막 내리 쪽으로 해놨는 게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전부가 가슴까지 물이 도로에 가슴까지 물이 채 있는 게 저지대에선 그 전에도 간혹 수해를 입기도 했지만 고지대에 이런 피해는 처음이었습니다. 물은 어디까지나 들어왔어요, 할머니? 여기까지 들어왔는 모양이라 이까지 여기. 여기까지 들어왔는 모양. 이 정도까지 물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 모양이라. 나도 잘 몰라요. 그럼 그때 전... 대피하셨고요? 아이고 피해야죠. 맨발로 막 그냥 막 나갔지요. 제일 처음에 물이 생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물이 네.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요? 아니 한번 내가 이제 평생 3대 살았는데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해당 동사무소에선 이번 피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데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사람들은 다리빨이 많아서 그렇네 뭐 이유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씩은 보탬이 됐을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비가 왔어요. 나 처음 봤어요. 비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온데 진정서를 보낼 만큼 위기감을 느꼈던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유입되는 구간인데 고속도로의 교각이 지금 44선으로 그 유입되는 부분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럼 직지사천 상류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수위가 올라가면서 역류현상도 일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 직지사선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경우에는 양쪽에 범람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범람 주민들의 주장처럼 하천의 흐름을 바꾼 흔적이 있고 인근 마을의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단입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고속철도는 대부분 하천을 비스듬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고속철도 측에서는 그렇게 사선으로 교량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속철도가 선형을 선정할 때는 일단 첫째 직선화돼야 되고 구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화되는 것 때문에 하천을 통과할 때 대부분 직각을 유지해서 많이 통과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하천을 따라가는 이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거나 이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하천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도로를 건설하거나 도로를 계획할 때 어떤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하천 부지를 이용하거나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에 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하죠.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결과가. 지금 우리 고속도 교량이 들어섰을 때 큰 영향이 없고 나름대로 이제 저
시행 중에 저 하천에 대한 준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났던 겁니다. 아, 여기도 제 방을 또 보충해 주셨고요. 한국 고속철도는 교량을 지을 당시 하천에 대한 안정성 차원에서 몇 가지 작업을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직지천의 경우 제방과 도로를 높여주었고 감천은 약 1.2km에 걸친 하천 준설 작업을 올 7월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5개 정도의 교량들에 의한 교각 역량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천 감천 하류부의 그런 통수능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네, 아무리 엄청난 양의 비가 왔다 할지라도 모든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늘탓만 하지 자신들의 책임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한 착잡함을 느낍니다. 조능희 PD,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재해를 입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 이유가 수해가 났을 때 인재와 천재를 명확히 갈라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교훈조차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해로 엄청난 돈을 손해보고도 제대로 치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의 반복, 그건 역시 대부분 돈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7일간 피해 지역에는 700여 명의 조사단이 투입되어 태풍 루사의 피해액을 집계했습니다. 조사단은 주택, 농경지, 기관시설 등 각 전문 분야로 나뉘어 일일이 실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피해액 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주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 말이에요. 눈물 안 나요 그래? 선생님 돈이에요? 집에 근데 이거 하고. 근데요? 에? 근데요? 근데 지금 왜요? 근데 왜요?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누가 판정을 했습니까? 인간들이 말을 생각해봐요. 이게 괜찮다고 말이 돼요 이게. 아, 이걸 괜찮다. 물론 이보다 더한 데도 그렇지만 다 지금 거의 다 비슷하다고요 지금 입장이.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혈을 안 받겠어. 워낙 피해 규모가 크고 또한 피해 지역이 광범위했던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비는 7조 원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주택의 경우 전파는 3,420만 원, 간파는 1,7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수세민들의 근심을 다 덜어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재비, 뭐 인건비 뭐 계산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뭐 저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가지고도 못 할 것 같아요. 특별 재해 지역 선포 등으로 지원금이 많아졌다고 해도 정부 지원금만으로 피해를 100%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대신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양돈업을 하던 배혁희 씨 역시 축사를 덮친 물 때문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막 다 죽고 유사도 하나 하고 그런데 나는 그래 뭐. 돼지는 소와 달리 수영도 잘 하지 못하는 동물인 탓에 피해는 더 컸다고 합니다. 2,100도 정도 됐습니다. 2,100도요? 네. 그럼 이번에 피해 온 건 970도 죽은 게. 970도가 네. 거의 막 거의 반이 다 죽었어요. 네. 아,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고 죽은 건가요? 아니 떠가고 그냥 물 먹고 죽고 헤엄치 잘 채우면 산까지 가고. 밑에 이제 여기서 못 빠지는 놈도 죽고 헤엄치다가 막 헤매다가 죽은 놈도 있고 막 그래. 그럼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전두문 1억 2천. 전두문 1억 2천. 그런데 배 씨는 이미 지난해부터 축산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수해 피해를 입은 뒤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끝나고 7월 달에 공제를 다시 넣으세요. 그래. 얼마 정도요, 1년에? 116만 원. 116만 원. 117만 원 정도 넣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정부 저 54, 50 그래 갖고 넣는 거. 비록 홍수 때문에 절반의 돼지가 죽어나가 근처 밭에 파묻어야 했지만 보험금으로 재해 피해는 금세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배 씨가 받은 보험금은 과연 얼마일까? 얼마 받으셨어요? 1억 2천 받았어요. 1억 2천이요? 네. 그럼 피해 본 건 그래도 좀 예. 되신 거네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시네요. 예, 그럼 불행 중 다행으로 예, 공제를 넣었기 때문에. 인재냐 천재냐의 문제를 떠나 일단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언제까지나 정부에게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향후 재해 지원금은 보험금을 통해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해는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우리가 재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 노력, 동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 산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피해는 보험 제도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는 공공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도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치수 사업에 투자한 것보다 무려 1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없던 도로를 놓고 산 쪽으로 도로를 놓고 좁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이제 지자체 장들이 좀 인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천 쪽으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번 당한 그런 침수 피해만큼은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상류의 저수지를 두고 도시 한복판을 관통하며 비교적 꾸준히 돈을 들였다는 강릉 남대천의 경우 범람은 있었지만 손실된 제방이나 끊어진 다리는 거의 없었던 반면 인근의 사천천 그리고 연곡천은 제방이 붕괴되거나 교량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양의 남대천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이는 치수를 위한 투자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천 정비 개수율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하천 정비율이 99%가 넘는 데 비해 이번 태풍 최대 피해 지역 강원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이제 국가 하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 하천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이제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하천은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많은 실정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하천이 그 전국 하천 연장의 약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립을 해야 될 지자체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증명하고 있는 예가 바로 정동진천. 지방 재정을 투자해 강폭을 넓히고 돌로 제방을 쌓는 등 치수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람도 없이 이번 태풍으로 이 다리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저 구다리를 빠싸내고 바로 말지 좀 높게, 예, 높게 예산을 해가지고 해시면 좋겠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대요. 예산의 부족으로 제방의 높이에 맞춰 새 다리를 놓지 못해 결국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 이번에도 준설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하천의 토사가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이어서 36년을 살았는데 우리 어릴 때보다 하천 바닥이 많이 높아졌어요. 준설 작업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시장님이 청와대 건의해도 안 해줄걸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판도로 준설 작업이 무슨 돈 1, 2억 갖고 해결하는 일도 아니겠습니까? 이 김천 조만한 시에 수십억, 그런 걸 투자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하천의 안전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하천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소하천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규모는 중간에 있는 것은 또 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큰 강에 한강이나 이런 큰 강은 넘은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강을 세 토막을 내가지고 세 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도 다르고 각종 계획하는 또는 설계 규모 기준도 다르고 이 지도처럼 하나의 하천이라도 구역에 따라 색이 다르게 그려지고 관할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천에 있는데 규모가 달라요. 시설 기준이 다르고 또 관리 주체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도 개념도 달라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목 위에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몸 뒤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1996년 부근 제방이 터지면서 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겼던 파주시 문산읍은
99년에도 연이어 수해를 입으면서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문산이 지금 치수 정책의 모범으로 변했습니다. 하천 주변은 철옹성 같은 제방으로 둘러싸였고 좁은 하천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교량의 교각들도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리를 숭상을 하고요. 높이를 높이고 그다음에 교각의 위치를 재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유수소통에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사례입니다. 읍내를 지나는 철교뚝을 약 5km에 걸쳐 높게 재시공했고 배수장 용량을 두 배로 증설했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론 어림없던 일에 정부는 예산을 무려 3,9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이은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번 태풍의 피해가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수량 최고 기록은 자꾸만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전남 순천 지방에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기록인 사상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04년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네, 특이한 경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보가 아닌 제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고 또 제 선배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기압계의 어떤 배치나 이런 걸로만 본다면 이것이 아주 이례적인 태풍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강원 영동 지방에만 마치 일어날 수 있는 집중호우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이동 방향이나 진로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교훈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진단과 처방이 항상 커다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였다는 말로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서 다시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재난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한가위입니다. 심란하기 그지없을 이재민들과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